광주 북구가 취약계층과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. 북구는 지난 13일 정부와 광주시 지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과 관내 임차 소상공인 만 5천 곳을 대상으로 구비 15억 원을 들여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취약계층은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인해서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소상공인은 14일부터 북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